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수요일 오후 5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오후 5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선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내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그 스테레오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도 이 헤드폰을 끼고 듣는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그 스테레오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판을 들어가 보겠는데, 이 김용욱 교수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김용욱이란 분은 말이죠, 학자로서는 상당히 유능한 그런 학자이지만,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참 이승만의 묘를 파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니까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얼마든지 좋고 나쁜 건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니까. 근데 파묘를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아니, 묘를 파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골을 한강물에다 뿌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이 반역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은 시체라도 꺼내가지고 다시 이 파묘를 해가지고 막 이 뼈를 등분을 잘라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관참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두세 번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명국가에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좋다 나쁘다 얼마든지 이런 건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묘를 한다고 한 거는 너무 지나친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울 김용욱 교수는 학자적으로는 너무나 강의할 때 보면,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동서고금, 옛것과 지금, 서양과 동양, 이걸 아우르는,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화려한 지식이 동원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 한 줄을 해석하는 데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옛 역사와 지금의 현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화려한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한 줄 한 줄 번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라는 거는 참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래서 한번 놀랍고, 이 양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체계가 참 너무나 놀라워요. 놀라운데,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지식으로서는 뛰어난 학자지만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들어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개요. 김용욱의 비판을 정리한 문서, 학자로서는 어떤 게 있느냐. 학문 성과가 부족, 철학자로서 학문적인 토대를 놓을 만한 논문이나 서적이 전무하다. 대중서적에 자신이 기철학에 관한 아이디어를 논설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TV에 많이 출연하고 베스트셀러도 내서 일반인에게 유명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막상 그의 학문적 업적이 무엇인지를 논하면 애매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하느냐면은, 대학에서 학생만 가르치고 교수 본연의 임무만 충실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도울 교수님이 TV 전파를 타고 각종 유튜브에서도 많이 강연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려진 인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학문으로
철학적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이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도울 교수님이 책을 써냈다고 해도 일반 대중들을 상대하는 책이지, 그것이 어떤 학술적인 논문 서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학술적인 논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고, 또한 김용옥의 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논문이 실질적으로 전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해외에서도 일본어로 번역된 책이 딱한권 있을 뿐이다.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당시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했을 뿐이고, 또한 철학의 내용보다는 그의 독특한 강의나 말투 등 부수적인 것이 유행의 정체라는 평.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뭐냐면은, 나는 도울 교수님이 참 대학자라고 봅니다. 너무나 지식이 화려해요.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너무나 그 화려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학자라고 나는 봅니다만은, 이런 그 비판이 가해진 것은 뭐냐면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어떤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서도 비속어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강의하다가도 뭐, 이 새끼니 저 새끼니 이런 비속어, 또 이런 말투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연예인을 또 동원한단 말이죠.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막간에 또뭐 재즈라든가 이런 거 대중음악 하는 연예인을 동원해서 뭐 딴따라 식으로 흥미있게 이렇게 재미있게 엮어가고 이래서 대중적으로는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학문적으로 높게 평가할 일이 되겠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연구라는 교수 집단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말이죠. 헌법을 부정한다 이거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김용옥 교수는 이승만의 묘를 파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지나친 이승만에 대한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해가지고 참그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헌법까지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우파적인 그런 자유 뭐 우파니 하여튼 우파적인 인사들한테 김용옥 교수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요.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김용호의 말대로라면, 일본 제국의 침략이나 홀로코스트도 일본과 독일 민심이었으니 천심으로 옳다는 소리다. 김용옥이 얼마나 법치를 우습게 보고 대중추구적인 인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언동 중 하나이다. 즉, 김용옥이라는 인물은 법치주의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서양에서 과학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만 배우고 독재와 제국주의는 배우지 말라라는 유치하고도 한심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구 사회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상호 연동된 부산물들을 이건 먹고 저건 버리자식의 부패식 마인드로 접근하는 유치한 발상은 둘째치고, 전체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중고등 과정 수준의 기초적인 개념조차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민심은 곧 천심이고 그것이 헌법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민심은 곧 천심이요 헌법보다 우선한다. 여기는 좀 어떻게 들어보면 옳은 얘기 같기도 한데, 이 세세히 생각해 보면 틀린 얘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아주 제1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아주 딱 못 박아놓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 체제의 국가라는 걸 아주 딱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5, 60%가 공산주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공산주의로 해야 된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고, 또 그, 미국을 또 많이 비판해요. 이 강연하는 중에도 이렇게 강연을 한 것을 보면은 미제니 뭐 이래가지고 미국을 좀 많이 비판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반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 아들, 딸들은 다 미국에다 갖다 유학을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입으로는 강의할 때 입으로는 반미적인 그 언사를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다. 아,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자기 자식뿐입니까? 또 자기 자신도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미국에 제일 가는 그런 대학을 나고 그 미국에 제일 가는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미국의 그 은혜랄까 뭐 하여튼 뭐 공부는 자기 자신이 한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미국 대학에서 김영옥이를 받아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까지 하게 되고 이런 걸 음으로 양으로 그 미국에 그래도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망각하고 반미적인 그런 그 언행을 하고 그렇게 반미적인 언행을 하면은 자기 자식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와는 반대로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은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에다 유학을 시켰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 김용옥 교수를 비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화국이란 제도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민중이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 한국에서는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인 열린 사회가 민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정서법으로 국회되곤 하지만 본대 개념은 1인 독재가 아닌 법에 따른 지배가 이루어지며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를 뜻한다. 그냥 민심이 천심이면 군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저 여자는 마녀다 라고 선동하여 단체로 때려 죽인 마녀 사냥도 정당하고 옳은 행위가 된다. 방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가 바로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요. 민심이 헌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들으면 그게 옳은 얘기 같은데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럼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이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이 들면 광화문 네 거리에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우리 공산주의 하자 공산주의 하자 외치면은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민심은 천심이요 헌법보다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그 큰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에는 유난히 민주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중에는 김용옥처럼 반민주적인 중국과 북한에 우호적이고 민주주의 종주국인 서구에 비판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많다. 이들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성향상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떼법이 가장 상위법이라는 우스개가 있는데 민주주의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법 위에 설 수 있는 체제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민심을 위치는데 이 민심에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헌법보다 우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민심이, 여러분들 민심을 그렇게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현대라고 하면
지금 21세기를 뜻하는 그 단어인데 정조영의 회사 얘기를 하나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야. 응? 그리고 그 뭐 저기 김찬삼 교수가 돌아가신 김찬삼 교수가 무전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오바, 일본에 도착했다 오바 이렇게 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한 줄 알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론 그게 유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엇가는 심정으로 유머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로부터 이 민중이라는 건 말이죠. 우매한 것이 민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소수의 엘리트 그룹과는 다른 게 이 민중이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 민중들이 나서서 무조건 외친다고 그거를 그런 대로 흘러간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오히려 그 민중이 그렇게 어리석으면 민중을 계몽하고 이래야지. 그렇게 민중이 외친다고 민중이 외치는 대로 다 흘러가 버리면 되겠어요? 예.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공산주의한다. 김일성 이거 좋다 하면 김일성이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옥 교수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우선 민심은 소수 여론 주도층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괜히 언론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깨시민들이 많아진 현대사회에서도 언론의 미묘한 논조의 차이로 여론이 요동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21세기에는 그나마 21세기에는 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민중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 이거야. 수준이 높아지 예전보다는 수준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민중들은 소수의 엘리트에 비해서는 우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눈만 뜨면 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세세한 거를 디테일하게 생각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그 미면 논조로다가 이렇게 말장난이랄까 이렇게 미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논리를 형성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이 민중이 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옳고 그름을 민중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다 이거죠. 민중들한테는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이나 논설위원 이런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니까 아주 그 기사를 써도 미묘하게 글을 쓴다 이거죠. 그 미묘함을 그 대중들은 제대로 알아채기 힘들다 이런 얘기죠. 단적으로 2008년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선동 당시 나섰던 한 학자의 블로그는 온통 반미적 성향의 글로 가득 차 있었다. 즉 민심은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나치 독일 역시 시대의 선동과 괴벨스의 선동에 넘어간 것이며 이슬람권 국가들의 신앙심도 지도층이 정한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조선인들이 유교 문화에 푹 빠졌던 것도 당시 권력을 잡은 지배층이 성리학을 채택한 사대부들이 민중에게 보급하면서 널리 퍼졌던 것이고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 민초들이 깨어났던 것도 지배층의 개혁의 길을 택했기 때문인데 예나 지금이나 민중은 지배층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민중들은 생업에 바쁘고 나도 민중의 한 사람이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그리고 이 사회 소수 엘리트만큼 지식도 풍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소수 엘리트들의 엘리트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이끄는 그 김용옥 같은 엘리트들의 의무가, 엘리트들의 책임이 더욱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소위 그 엘리트라고 하는 김용옥 교수가 이런 막말을 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어서 외국에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당시 바로 사형 폐지시키면 욕먹을까 봐 그냥 집행을 정지시켜버린 것인데 정부의 정책 자체가 항상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민심이 헌법이면 사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강력범죄 기사에 보면 사형하라는 댓글로 도배가 될 정도로 사형을 원하는 민심이 적지 않다. 이거는 말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판사들이 너무 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이러다가는 언젠가 그게 판사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사람을 죽여도, 지금 사람을 죽여도 10년도 안 살아요, 감옥을.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판사들이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판사들 가족을 죽이는 범죄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그런 죄악의 부메랑이 언젠가는 판사들한테 덮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그건 뭐냐면 너무 이 솜방망이 처벌로 간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형을 남발하면 안 되겠죠. 사형을 남발하면 안 되고, 정말 긴가민가한 이것이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그 사건, 이런 거는 사형을 처해서는 안 되고, 괜히 뭐 애꿎은 사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긴가민가한 사건은 사형을 처하면 안 되고, 또 웬만하면 사형을 처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 수가 있느냐.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살인행위. 그러니까 뭐, 자식이 아버지를 때려서 죽인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형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지만, 이 반인륜적인 범죄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살인마도 인권이 있으므로 사형은 안 된다는 댓글은 비공감 폭탄을 맞으며 십중팔구 너네 가족이 당했어도 우는 한 댓글이 달릴 정도다. 그렇죠. 아니, 살인마를 인권을 운운합니까? 아니, 그러면 살인마한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뭐 인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살인범죄를 저지른 살인마한테 죽은 애꿎은 사람은 인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 같지 않은 논리를 지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엔 더욱 사형 존치 의견이 높았을 것이다. 또한 근대 초기 마녀사냥은 물론 현대에도 최선당 임산부 사건, 국물녀 사건, 240번 버스 사건 등 선동에 쉽사리 휩쓸려 마녀사냥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헌법을 포함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평화헌법 없는 일본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헌법 개정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여러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결을 얻어야 하고 마지막 안전장치로 국민투표까지 마련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우선권이라는 걸 명심하자. 마지막에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도 사람인 이상 단체로 미쳐서 작당할 수가 있으니 그곳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후 안전장치로서의 의미일 뿐이다. 그냥 민심이 천심이고 헌법보다 우선이라면 모든 사건을
여론조사나 다수결 인민재판으로 결정하지 뭐하러 법정이 존재하나. 그러나 헌법보다 민심 운운한 발언은 정말 진지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대중들에게 대한 인기로 먹고 사는 도울 특성상 대중들이 듣기 좋은 감언이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민심이 들고 일어나 국회를 거쳐 헌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너무 이상한 내용이면 국회 차원에서 커트될 수도 있기에 민심이 무조건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개헌 절차도 법률학자들이 타당한 검토와 감수를 거쳐 새로운 개헌안을 내놓는 거지 그냥 원하는 내용을 마구잡이로 넣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치인들에게 법 뒤에 숨지 말고 민심의 눈치부터 살피라는 경고를 하는 것은 좋으나 굳이 헌법보다 민심이 우선이라는 발언까지 해가면서 헌법을 폄하하고 민중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헌법재판권이라 하더라도 민심의 귀를 기울여라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거야. 얼마든지 이제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민심의 귀를 기울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국민들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라다 이거죠. 물론 법과 헌법이 단순히 충동적 민중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와 통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런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국가들도 존재하며 민주국가에서는 시위를 허용하긴 하지만 엄연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특히 시위대는 평화 시위를 잘 하다가도 군중 심리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 시위로 변해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기에 시위 장소는 대개 경찰들이 쫙 갈려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헌법이 전 국민의 동요를 요하는 유일한 법이라고 하는데 애당초 법이 다수의 민중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고 만들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의 동의를 거쳤다면 더욱 가치와 권위가 있는 법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사형제를 대놓고 폐지하진 못하고 오랜 기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된 것도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당당하게 국민의 동의를 거쳐 폐지한 게 아니라고 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의 헌법도 2018년 개헌을 봐도 알 수 있듯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개헌해버렸다. 그렇다고 중국 헌법이 가치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민심은 천심이라고 부르짖은 김영옥이 차이나는 도울에서 지도자 마음대로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추겨세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지금 28분을 지금 지나고 있네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관점도 맞으나 그만큼 헌법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놓은 안전장치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당장 김영옥이 찬양한 중국의 정치체제에서는 2018년 개헌을 통해 지도자의 연임 제한을 마음대로 폐지해버렸다. 물론 전인대 대표단의 투표는 있었지만 찬성률이 100%에 육박하며 사실상 자기 똘마니들 데려다 놓고 하는 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으며 그게 13억 중국인들의 민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헌법이 지도자 연임 제한을 넣은 것은 독재자의 탄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걸 중국처럼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폐지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헌 시 국민투표를 하도록 못 박아서 강제해 놓은 것이므로 중국꼴 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해석하는 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간 김영국은 투표가 없는 일당 독재의 위험성을 너무 나이브하게 여기며 간과했었기에 2018년 중국의 개헌에 대꿀멍하게 되었는데 서로 견제하는 다당제의 비효율성도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일당 독재의 위험성보다 훨씬 낫다.
민심이 곧 천심이란 말은 일시적으로 선동된 민심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반론이 있으나 시위대는 다 자신이 정의라고 판단 있게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래서 뭐 김영옥 교수는 천안함 사건도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북한을 상당히 이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말을 하거든요. 도울 김영옥.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북한 만약에 김영옥 교수 같은 분이 북한에 가서 산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숙청감입니다. 응? 북한은요, 북한 땅에서 뭐 헤겔이니 뭐 칸트 이런 걸 찾는 사람은, 이런 타령을 한 사람은 뭐 헤겔이니 칸트니 뭐 동양의 공자니 장자니 이런 타령을 하는 철학자는 대번에 이렇게 됩니다. 대번에 죽입니다. 네가 김일성을 위대한 장군임으로 모시고 김일성 사상을 연구를 해야지. 철학자라는 놈이 김일성 사상을 연구하고 이래야지. 무슨 썩어빠진 공자니 칸트니 이런 걸 연구하느냐. 당장 이거 죽입니다. 그래서 동울 김영욱 교수가 아무리 북한을 찬양해봐야 김영욱 교수는 1순위로 제거, 북한 정권이 김영욱 같은 분의 첫째 조건으로 제거해버립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영욱 교수 같은 분은 참 괜히 은근히 북한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북한은 김영욱 같은 인물을 제일 첫 번째로 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얘기를 너무 좀 김영욱 교수는 그 심각하게 듣지 말, 심각하게 듣고. 네, 이승열이 저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역정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 저서 앙코르와트 월남가들을 읽어보면 캄보디아를 파견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이자 학살자였던 폴포트를 옹호하는 듯한 서술이 다수 등장한다. 게다가 킬링필드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음모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분도 박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 민청년 사건에 이렇게, 이제 연루됐던 그런 걸로, 김영옥 교수도 민청년 그 건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민주화 청년연합회가 뭡니까? 그 유신을 반대하던 학생단체잖아요. 그러면 유신을 반대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독재 정권을 반대, 독재 헌법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신이 멸망했으면은 자 우리는 이제 정말 한때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유신을 반대하느라고 민주화 투쟁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화 세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우파로 활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전에 이 민청년에 관계됐던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좌파로 변질됐습니다. 예전에 그 유신헌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좌파로 변질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내가 성균관대학교의 서중석 교수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요. 근데 이 김영욱 교수도 그렇단 말이죠. 김영욱 교수도, 한때는 그, 민청년권에 그, 관계됐던 사람이라, 이 사람도 역시 상당히 그 아주,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무조건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하는 게 좋겠죠. 좋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한 거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위다 그죠. 유의 저서에서 도울은 킬링필드를 폭격을 가한 미국의 잘못이지
폴포트의 잘못이 아니며 당시 캄보디아의 죽음은 학살이라기보다 자연주의와 반문명주의를 단기간에 실천하려다 일어난 기아와 질병이 원인이고, 따라서 잘못에 관한 책임 소재 역시 폴포트 정권이 아닌 미국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얼마나 악독한 정권입니까? 엄청나게 학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폴포트의 책임이 아니다, 그죠?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욱 교수가. 참 이게 그 개변을 늘어놓는 거죠, 이제 도울 교수니까. 참 이게 개변 중에 개변입니다. 그러나 킬링필드로 지칭되는 폴포트가 이끈 크메르 루즈의 집단 학살은 아주 자세한 증언과 증거들이 남아있고, 이 중에는 크메르 루즈 본인들이 남긴 기록도 있다. 미국의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추산 통계를 봐도 크메르 루즈 학살에 비하면 적은 숫자였다는 게 명확하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의 책임이 더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 폴포트의 악행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정도는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폴포트는 게릴라로 전락한 말년에는 오히려 미국의 지휘권을 받는 위치였다. 그래서 이 도울 교수는 폴포트를 옹호하고, 폴포트를 옹호함으로써 폴포트에 대한, 폴포트가 아주 악독한 놈이었었는데, 악독한 독재자였었는데, 폴포트를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폴포트를 이제 폴포트한테 그 일종의 그 면죄부를까지 줘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이 폴포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량 학살들의 책임이 폴포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서 사주한 미국한테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미국을 악랄하게 미국을 비난하는데, 아끼도 얘기지만 김영옥 교수가 이렇게 악랄하게 미국을 비난하는데 왜 자기 자식들은 전부 미국에다 갖다 유학을 시킵니까?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또한 폴포트가 어려서는 스님을 했고 선각자로서 프랑스에 유학을 했으며 귀국 이후에는 훌륭한 교육자였다고 역설한다. 게다가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폴포트가 매우 소박하고 인자하며 평온한 사람이라 증언했음을 덧붙인다. 결과적으로 도울은 폴포트가 인류사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자연주의 실천을 원했던 매우 순결한 비전을 지닌 인물이라 정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폴포트가 생각했던 국가의 비전은 새로운 인간사의 논리가 개발될 수도 있었던 실험으로 봐야 한다는 게 도울의 결론이다. 하지만 그 실험이 자기 기준대로 자본주의적인 교육을 배제시키고 사상교육으로 세뇌된 아이를 소년병으로 쓰거나 학교를 고문실로 개조해버리는 공포 정치였고, 영 유아를 가리지 않고 학살한 사람의 숫자는 최소로 쳐도 170만 명에 달한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듯, 이 폴포트가 최소로 잡아도 170만 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폴포트가 살인마죠, 살인마. 이런 살인마를 옹호한다는 게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말 김용옥 교수가 그렇게 학력도 화려하고 학식이 높은 분이 이렇게 막말하고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언행을 하면은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자기 자신한테도 결국은 그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분, 거의 4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40분 이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더군다나 생업에 바빠서 일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오늘도 일찍 들어오는 그런 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처럼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크도 이제 구매를 했고, 그래서 야 빨리 이제 그러면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일찍 들어왔으니까 스테레오 마이크로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스테레오로 나오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도 김용옥 교수를 비판하는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